네, 안녕하세요. 비료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기니치로를 잡으러 아시나성 본성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나성 성화의 성정문으로 이동해서 가보도록 하죠. 자, 아시나성 성화 도착하면 일단 여기 소총병 얘 먼저 일단 잡아주고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서 이 친구를 먼저 좀 잡아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내려가면은 개랑 있는데 일단 얘 먼저 잡아주고 이제 개를 잡아주면 돼요. 땡겨가지고 개 좀 잡고 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인사를 해주고 여기 한 명 더 있죠? 이 소총병 잡아주고 여기 앞에 가면 쫄이 좀 많은데 일단 한 놈이 오는 것 같거든요? 얘 잡고 갈게요. 오히려 좋아요. 얘가 오면 됐고 저기 정문으로 가면은 들키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쪽으로 일단은 위에 올라가고 주머니 먹어주고 여기에 뭐 카타시로 하나 있는데 이쪽에서 여기 밑에 큰 놈들이 좀 많죠? 이쪽에서 이렇게 내려간 다음에 여기 숨어있는 이 친구를 먼저 잡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얘 바로 잡아주고 그러면 이제 잡졸 잡아주고 그 다음에 올라가서 이따 훔쳐듣고 그럼 뭐 대사 좀 나오고 이 친구를 잡아줍니다. 찌르게 할 건데 간파해주면 돼요. 간파 됐고 자, 그러면 쫄 정리는 끝났고 여기 오른쪽에 여기로 가서 잿덩어리 고철 그 다음에 여기 올라가서 여기 절벽 쪽을 보면은 좀 더 가서 저기 아이템 하나 보이죠? 아공의 사탕 이거 먹어주고 그 다음에 알고리 타고 나갑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는 먹을 거 다 먹고 이제 불소라는 놈을 잡으러 갈 건데 얘도 공략을 모르면 상당히 어려운 놈이거든요. 근데 방법만 좀 알면 쉽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가면 불소가 나와요. 우리는 이렇게 돌아가지고 구석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폭죽을 준비해 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뒷다리를 노리는 게 중요합니다. 뒷다리 여기 오면은 폭죽 한번 써주고 여기 뒷다리 라곤 하면 안 돼요. 라곤 하지 말고 뒷다리만 이렇게 노립니다. 약간 옆구리 쪽에서 뒷다리만 때린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이게 무한 패턴 걸리거든요. 뭐 이렇게 날리칠 수 있는데 이때 써주고 또 뒷다리 약간 패턴이 풀릴 것 같다 싶을 때 뒷다리 아 그 폭죽 써주면 됩니다. 또 나가서 아 이거 잠깐 안 보여. 살짝 이거는 안 보여가지고 뭐 어쩔 수가 없네. 자 뒷다리 다시 노릴게요. 패턴이 좀 잘 안 걸렸는데 이번 판은 패턴이 걸리면 상당히 쉽습니다. 뒷다리 얘가 이렇게 머리로 치려고 하는데 안 맞거든요 원래.
이번 판 너무 꼬이는데? 야, 뒷다리. 폭죽. 이게 난리 친다 싶을 때 폭죽. 체력 다 까면 인살에서 마무리. 이거 좀 잘 안 된 판인데도 그래도 잡긴 잡았거든요. 저게 패턴이 잘 걸리면 굉장히 쉽게 끝까지 때릴 수도 있습니다. 운 좋으면.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옆구리 쪽에서 뒷다리만 노린다는 거. 자, 여기서 창병 잡아주고, 이렇게 두 마리 잡아주고, 여기 귀불 체크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신체력 성장시켜주고, 자, 이번에는 이쪽으로 먼저 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안쪽으로 가면 주머니가 있거든요. 가벼운 주머니 얻어주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훔쳐 듣는다 이러 뭐 얘를 잡으면 열쇠가 나와요. 네, 잡아주고, 됐고, 올라가서 여기 얘네들은 수리검으로 일단 개부터 잡아줍니다. 이렇게 세 마리거든요. 세 마리 잡으면 이제 멀뚱멀뚱하죠. 얘 가서 잡아주고, 얘는 인사를 안 하면 상당히 빡세요. 꼭 인사를 해서 잡아주고, 다음에 흑색 화약, 여기 이거 깨면 무거운 주머니, 다음에 여기 귀불, 여기 귀불 체크해놓고 휴식은 하지 맙시다. 그 다음에 여기 상인이 있고, 이 상인한테도 수주옥을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돈 마련해서 수주옥을 사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가지고 여기서 이 문에서 왼쪽으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게니츄로한테 팔 잘렸던 곳, 그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은 여기 밑에 쪼리 두 마리 있을 거예요. 여기 얘 잡아주고, 다음에 얘도 암살해주고, 아이템 두 개, 무거운 주머니랑 고철 얻어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가서 이쪽에 귀불 있습니다. 여기서 휴식해주고, 자, 여기도 미니보스가 한 마리 있거든요. 일단 여기 훔쳐 들어보고, 여기에 일단 얘네들 인살이 안 됐네. 빠르게 안 잡으면은 요 개 때문에 좀 위험하긴 한데, 일단 얘네들 잡아주고, 여기 문으로 가는 게 아니라 왼쪽에 나무 이쪽으로 갑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꽹가리 치는 놈 있거든요. 얘를 먼저 잡아야 돼요. 얘 잡고 여기 가서 얘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갑니다. 여기로 가서 문 열고, 자, 여기는 창 나오거든요. 이제 교부에 부러진 뿔, 이걸로 이제 창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밑으로 갑니다. 여기 맨 처음에 지나갔던 곳이죠. 여기 오면 여기 소총병 잡아주고 그 다음에 가서 이 친구 잡아주고 됐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가고 저기 밑에 저 친구를 잘 봐야 돼요. 빨간 옷 일단 얘 먼저 암살하고 얘 뒤돌잖아요. 뒤돌기 때문에 빨리 도망갑니다. 걸렸나? 걸렸네. 걸렸으면 이렇게 빠지세요. 네, 쟤한테 걸릴 확률이 좀 높기 때문에 제가 생각보다 동선이 짧아서 이게 발견 당할 확률이 좀 높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쭉 빼서 어그로 한번 빼고 어그로 빠진 것 같고 다시 여기로 갑니다. 일단 여기 창병, 창병이 여기 왼쪽 여기 나무 밑에 숨어있던 놈인데 얘한테 걸렸거든요. 얘 잡아주고 그 다음에 제가 다시 뒤돌면 갈게요. 여기 숨어있다가 기다렸다가 얘 동선이 좀 맞아야 돼서 얘랑도 동선이 맞아야 되거든요. 지금 인사해주고 빠르게 가서 얘 인사해. 얘는 걸려도 상관없습니다. 찌르기 물약을 좀 쓰긴 했는데 뭐 괜찮아요. 이래 놓고 아이템 일단 파밍 할게요. 환약 잿덩어리. 근데 나는 좀 그 본인이 그 수레박을 좀 많이 썼다, 물약을 좀 많이 썼다 그래가지고 규불에서 쉬었다가 보스를 잡으러 가야겠다. 그러면은 그냥 얘네들 무시 쫙 무시하고 요렇게 올라갑니다. 여기서 이쪽에서 점프를 하면은 여기 딱 걸리거든요. 요렇게 걸립니다. 그러면은 저 보스가 여기 못 봐요. 그러면 여기 올라간 다음에 여기서 인사를 하면은 되는데 야 이게 뭐야 걸렸다. 이게 왜 인사를 안 떴지 방금. 그냥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는 뭐 쫄정리 다 했고 그 다음에 먹을 거 다 먹었죠? 그럼 이제 보스 잡읍시다. 오히려 좋아. 자 일단 얘네들 무시하고 싹 달려요. 그 다음에 여기로 올라가서 이렇게 달리다가 지금 점프 갈고리 갈고리 그 다음에 여기 있어 갈고리 이렇게 하면은 딱 여기 그 다음에 인사해 이렇게 딱 하면 됩니다. 자 인사 끝나고 1문자 2연 날려주고 그 다음에 간파하기 잘해야 돼요. 얘는 패링을 해도 체간이 금방 달아서 자 이거 조심. 간파하기 한 다음에 얘가 때리거든요. 밀쳐내고 간파 아 다시 여기 실수 간파하기 밀쳐내고 간파하기 때리죠? 이걸 패닝해야 돼요. 그 다음에 1문자 2연 이거 반복하면 됩니다. 아 이건 점프인데 실수 간파하기 하고 패링 아 실수 살아나고 얘가 생각보다 빡세거든요? 점프 패링 간파하기 밀쳐내고 때리죠? 이걸 패링하고 1문자 2연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수족 얻었고. 자, 그 다음 여기 아이템 먹고 고철. 그 다음에 여기 다시 올라갈게요. 다시 여기로 올라가고 이쪽에 호대기 지장 모살 있습니다. 여기까지 얻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안에 가서 잔영. 오, 여기는 없고 불상귀환 하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제일 게임 시작했던 곳으로 이동할게요. 맨 처음에. 자, 이렇게 가서 여기 꽹과리 치는 친구 지나서 요렇게 지나가면은 이쪽에 진자에몬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말을 건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말 걸면 모른다. 자, 이렇게 해주고 앞으로 조금만 더 가면 우리가 제일 처음에 시작했던 그곳이거든요. 여기에 보스 있습니다. 이 친구를 잡아보도록 할게요. 얘는 점프 잘하면 인살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인사를 해주고 바로 1문자 2연 날려주고 자, 얘는 그냥 주고받으면 됩니다. 이런거 패닝해주고 점프해주고 1문자 2연. 발차기도 패닝되거든요. 여기서 이 발차기는 간파하게 하면 됩니다. 해서 마무리. 치고 받으면은 생각보다 금방 잡아요. 체간이 금방 달아서. 이제 이런 식으로 벽에 끼우게 되면은 살짝 락온을 해서 때리는 게 아니라 벽을 때리면서 약간 비껴치기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무한으로 때려가지고 꼼수로 잡을 수 있는데 뭐 별로 그렇게 추천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이게 벽에 끼우는 것도 좀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앞으로 가서 이게 아이템 먹어주고 고철. 그 다음에 버려진 감옥인데 여기는 뭐 칠면무사라는 친구가 이렇게 있는데 이 친구 지금 잡으면 안됩니다. 지금 잡는거 아니고 나중에 저런 것도 다 몰아서 잡을거예요. 찢어질듯한 주머니 없고 앞으로 가서 여기 불상 체크. 앞에 진자에몬 보이죠? 얘랑 얘기하고 갑시다. 말을 건다. 뭐 이렇게 카타시로 먹어주고. 자,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불상 건너기 아시나성 본성으로 다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폐한 절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아까 우리가 창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창을 일단 만들어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닌자 의수를 보여준다. 장치창 이거 만들고, 그 다음에 강화 의수 닌자 도구는 아래쪽을 일단 뚫으면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래쪽. 우리가 쓸만한 게 이제 이쪽에 있기 때문에 이쪽에 몰려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이렇게 뚫어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시나성 본성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앞에 잔영 이거 먼저 확인해주고. 예, 뭐 늑대가 소리 듣고 온나 이렇게 하는데. 자, 일단 올라가서 이렇게 갑니다. 이제 여기서 수리검 얘한테 먼저 걸려서 이렇게 이런 거긴 한데 이렇게 수리검으로 다 잡으면 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인살이 됩니다. 그 다음에 1문자 2연 이렇게 선빵 땡겨주고. 반파하기, 그 다음에 1문자 2연 패링. 아, 이건 좀 시야가 안좋아서 못봤다. 어딜
이거는 하단이었고 이렇게 이겨주면 됩니다. 얘도 꼼수가 있긴 한데 꼼수가 잘 안 통하거든요. 그런데 꼼수를 쓰는 방법도 알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친구를 꼼수로 잡는 방법입니다. 먼저 인사를 먼저 해놓고 얘가 이제 열받아서 따라올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잘 안 따라오는 경우가 많아서 꼼수 쓰기가 좀 힘든 경우가 있긴 한데 잘 걸리면 이렇게 따라오게 됩니다. 귀불까지. 근데 여기서 안 넘어오기 때문에 창으로 두 번 눌러서 이렇게 땡겨오면은 귀불까지 땡겨올 수 있거든요. 이렇게 넘어오면은 이 문을 넘어오면 얘가 그 AI가 박살나서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한다기보다는 공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벽에 끼운 다음에 비껴치기를 해서 잡아버리면 됩니다. 쉽죠? 자, 이런 식으로 꼼수를 해서 잡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보물상자 까주고 신을 먹는 비약, 그 다음에 금전을 부르는 미국풍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NPC 하나 보이죠? NPC 인정한다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위로 가주세요. 일단 위로 먼저 갑니다. 요렇게 그러면 이쪽에 매달리면 여기 이상한 놈이 하나 있죠? 내려가서, 아우 이게 인살이 안됐네? 나 잡아줄게요. 인살 되면 좋은데 얘가 상당히 귀찮은 놈이거든요? 인살해주고 그리고 여기 아이템 먹어주고 보자기 파편, 그 다음에 이 친구, 이 친구를 안 잡으면은 밑에 저기 쫄정리할 때 얘가 표창 날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정리를 먼저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사무라이들 얘네들 다 잡아주도록 합니다. 자, 먼저 저기 왼쪽 애들이 순차 돌거든요. 그래서 쟤네들 조심하면서, 쟤네들이 뒤돌면은 여기 애들 정리할게요. 자, 뒤돌았죠? 내려가서 인사를 해주고, 왔네 얘네들. 그럼 뭐 어쩔 수 없죠. 도망갑니다. 자, 이런 바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냥 바로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서 여기 아래쪽 이쪽을 정리하는 겁니다. 여기 쫄이 좀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걸리는 거는 뭐 어쩔 수... 뭐 걸리는 걸 뭐 어떻게. 자, 여기 잡아주고, 자, 여기 잿덩어리, 그 다음에 또 위로 올라가서 이제 위에 그 아까 걔네들을 쏙독새라고 하는데 걔네들을 미리 정리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플레이가 가능한 겁니다. 얘 잡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 이 아이템 먹을게요. 보철, 잡아주고, 여기 이 친구도 잡아줄게요. 됐고, 이쪽에 이제 아까 도망친 곳, 인살이 왜 안 돼? 자, 창병 간파기, 간파기, 방아지, 캐리. 이 친구까지. 그러니까 어디가? 암살해주고, 여기 아래쪽에 있는 애들 이제 다 잡았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가 담례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쏙독새 봉아의 비목록 얻었고, 자, 이제 저는 위로 올라갈게요.
그래서 이쪽으로 요렇게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환약이 있고 여기 쏙독새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냥 뛰세요. 여기서 위에서 막 날라오거든요. 여기 왼쪽 붙어서 뛰면 안 맞습니다. 뛰세요 그냥. 야, 돌아서 뜁니다. 그럼 저기 연이 또 하나 더 있거든요. 쟤 또 날라와요 쟤도. 그 다음에 여기 도자기 파편 없고 점프해서 일단 여기로 갑니다. 그럼 귀불 있으니까 여기서 이거 열고 표주박의 씨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휴식한다. 요까지 그냥 일단 와주세요. 이제 우리가 여기 못 모은 게 있기 때문에 일단 요거 갔다 갈 겁니다. 일단 요까지 오면 제가 떨어지거든요. 그럼 다시 돌아가세요. 그러면 여기 알아서 죽거든요. 한 놈. 그 다음에 얘 잡아주면 됩니다. 1문자 2연. 얘네들이 1문자 2연에 좀 약합니다. 그래서 때릴 수만 있으면 1문자 2연으로 때면 되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쪽에서 점프를 해서 잡기를 하세요. 여기 아래쪽으로 가야 안 들킵니다. 이렇게 가서 이쪽에서 위에 보면 한 마리 보이죠? 이쯤에서 점프해서 잡기를 한 다음에 인살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은 아이템 있습니다. 흐모의 사탕 이거 먹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얘네들 잡을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불상 귀환을 해서 황폐한 절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스킬 서 생명의 호흡. 이제 인사를 할 때 가능합니다. 그거 피가 찹니다. 이제 파생공격 추격 빼기, 그 다음에 파생공격 연결 빼기, 이것까지 이렇게 딱 찍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 친구, 아까 봤던 친구죠. 이 친구가 표주박이 시합합니다. 그래서 아이템을 팔아서 2,000원을 모은 다음에 표주박이 시작 구입하고, 그 다음에 뭐 요런 게 있는데 이거 뭐 굳이 없어도 저희가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살 사람은 사고 안 사도 됩니다. 다음에 표주박이 시작이 두 개 있기 때문에 표주박이 시작 두 번 건네주고 아시나성 본성의 무사대기소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무사들이 상당히 빡세거든요. 그래서 앵간하면은 인사라는 게 좋고, 그냥 1대1도 정면 대결하면은 만약에 초이차면은 상당히 얘네들한테 고생할 가능성이 좀 높아요. 얘네들이 찌르기를 쓰는데 그게 상당히 타이밍이 빨라가지고 반응하기가 좀 빡세거든요. 자, 이렇게 인사를 하고 여기 문 열고 이 친구를 먼저 인사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가서 여기 할매 잡아주고, 그 다음에 더 가서 얘까지 딱 잡아주고 인사해. 여기 환약 먹어주고 이쪽에 얘를 먼저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튀세요. 튑니다 그냥. 피고 밖으로 나갑니다.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갑니다. 이러면은 아마 전투가 풀렸을 거거든요. 쟤랑은. 오, 잠깐. 어디 있는지 모르죠? 돌아가면은 바로 인사를 하겠습니다. 아니! 아, 참. 네, 인사를 하면 돼요. 예, 그 잡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잡으면 되는데, 아마 이게 처음 하면은 좀 잡기가 빡셀 겁니다. 아무튼, 아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인사를 하면 되는 거고. 자, 여기 정리가 됐으면, 고철. 다음에 아공의 사탕. 여기에 숨겨진 방이 있습니다.
수주옥 얻어주고 가벼운 주머니. 아 잠깐! 자 하나 놓쳤습니다. 잠시만요. 가벼운 주머니만 있는게 아니라 여기 끝에 여기 무거운 주머니도 있습니다. 놓치고 갈뻔. 자 이제 이렇게 천장으로 갑니다. 여기 아이템 먹고 자 여기서 이 친구 그냥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문을 열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할머니를 바로 잡을 거예요. 일단 무사 무시하고 할머니 잡아주고 그러면은 얘네들 다 무시. 왼쪽 계단으로 올라가요. 왼쪽으로 딱 돌면 귀불 있거든요. 귀불 체크. 저 할머니를 안 잡으면 귀불이 이게 활성화가 안 돼서 휴식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할머니를 꼭 잡아야 돼요. 신체력 성장되네. 수족이 다섯 개나 모였네. 신체력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강관의 사탕 이렇게 내려가서 여기 무사 잡아주고 얘는 잡아주도록 할게요. 자 간파하기 간파하기 잘해야 돼요. 간파하기 간파하기 타이밍이 빨라서 이거 미리 대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거 이렇게 숨겨진 방이 있고 자 여기 내려가면 똑똑새 애들 있거든요. 얘네들 일단 불러 모으고 자 여기서 기다립니다. 여기서 1문자 이연 그 다음에 1문자 이연 얘 잡아주고 좁은 데서 1문자 이연 날리면 되거든요. 1문자 이연 이렇게 1문자 이연 안 맞았으면 뭐 어쩔 수 없고 자, 물량 먹고 1문자 2연 열받네? 아니 이건 좀 엇간데? 그게 안 맞아? 잡아주고 한 마리 남았죠? 어? 한 마리 어디 갔지?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요. 얘 어디로 갔냐? 증발했는데 한 마리 아무튼 여기 모래주머니 그 다음에 환약 얻어주고 어디 갔냐? 한 마리 더 있었는데 저게 이 신이 남긴 편지 이거 얻어주면 됩니다. 밖으로 나갔나 보다. 저기 저 짝에 있네 지금. 저기 꼈네. 됐고 이 신이 남긴 편지까지 얻었으면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자 여기 앞에는 그 미니보스가 있기 때문에 무사대기소로 먼저 이동을 해서 다른 지역 먼저 갔다 오겠습니다. 자 무사대기소로 이동해서 다시 오른쪽으로 가서 인사를 해주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쪽에 기둥 그다음에 밑에 보면은 여기 이쪽에 있는 무사 얘한테 점프를 해서 인사를 합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는 떨거지거든요. 이제 한 마리씩 잡으면 됩니다. 아 얘 뭐야? 아니 얘 뭐야? 아무도 잡아주고 다음에 강관의 사탕 모래주머니 여기 상자 까줍니다. 사비마루 이것도 이제 그 닌자 도구거든요. 독 거는 거 이쪽에 문은 굳이 열 필요는 없긴 하지만 이제 쇼컷이기 때문에 뭐 굳이 열 필요 없습니다. 이거 아까 그 사무라이 미니버스 있던 곳 이거 진짜 열 필요 없어요.
오히려 저 소총명들한테 들키기만 하고. 자, 다시 이렇게 돌아 나가서 상자 먹은 방에서 이쪽으로 나가면 여기도 쇼컷. 자, 오른쪽으로 나가서 여기 나무 타고 올라갑니다. 이렇게 가서 이쪽에 있는 땡중, 땡중 잡아주고. 잡아주고. 자, 이렇게 하면은 여기 귀불 있거든요. 귀불에 앉기만 하고 휴식은 하지 마세요. 후하게 묘 귀불. 그 다음에 다시 돌아 나가서 여기서 훔쳐 듣기 됩니다. 훔쳐 듣기 하면은 이제 뭐 소금 필요하다고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인사를 해주고. 당연히 얘가 세 보이니까 얘 잡아주고. 인살, 보총병, 인살, 그 다음에 아이템 먹어주고, 이렇게 쭉 갈게요, 이쪽으로. 여기 뭐 지금 굳이 갈 필요 없긴 하지만, 여기 원숭이가 나오긴 하는데, 그냥 무시하고 갑니다. 무시하고 지나갈게요. 아이템. 여기까지 오면 귀불이 있습니다. 여기 앞으로 가면 아이템도 있긴 하지만 저기는 이제 다음 지역으로 가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굳이 안 가고 일단 절로 이동하겠습니다. 절로 이동해서 사비마루 건네주고. 됐고. 자, 그 다음에 스킬 습득한다. 연결배기 얻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상 건너기. 그래서 추억의 묘로 이동할게요. 자, 여기는 대포병이 상당히 눈이 좋기 때문에 대포병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일단 원의 사탕 얻어주고. 원의 사탕 굳이 지금은 쓸 필요 없고 쓰면 더 좋긴 하겠지만 굳이 지금 쓸 필요 없습니다. 이쪽에 여기로 가서 인살. 그 다음에 얘도 인살. 막아주고 잡고 이제 아래쪽에 쟤 올 거거든요. 오면 잡아줄게요. 이렇게 잡아주고. 그 다음에 지금 대포병한테 걸리긴 했는데 일단 얘 먼저 잡아줍니다. 이제 도망갈게요. 어그로 풀릴 때까지. 저 대포병 어차피 이렇게 돌아가서 잡을 거기 때문에 어그로 풀릴 때까지 좀 도망가줍니다. 온 김에 여기 땡중이나 한 번 더 잡아주고. 얘도 잡아줘. 하니까지 와서 어그로 싹 풀어주고 확실하게. 그 다음에 여기 귀불에서 왼쪽으로 갈 거예요. 이쪽으로 나가면은 묘가 있고 용륜의 물방울 얻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점프를 좀 잘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내려갈게요. 내려가면 딱 걸리고 대포병 있습니다. 이렇게 대포병 잡으면은 그 다음엔 다 소총병이기 때문에 뭐 이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잡았고 얘까지 딱 잡아주면 여기는 싹 다 잡았네요. 다 잡았고 도자기 파편, 개덩어리, 가벼운 주머니, 원을 사탕 먹어주고 이렇게 올라가서 점프, 잡기, 아이템 먹고. 이쪽으로 가면은 NPC 하나 있습니다.
잡고 이야기한다. 다음에 아이템을 구입한다. 여기 1600원, 1200원. 이 두 개를 살 겁니다. 지금 사는 게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냥 미리 사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2800원 맞춰주고. 다음에 이렇게 두 개 사주고 이야기한다. 알고 있다. 탱구 가면. 다음에 이제 뭐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긴 하는데 나중에 아마 다시 와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이쪽으로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서 흑새 과약까지 딱 먹으면 완료. 이러면은 이쪽 구역도 완료됐고 다시 황폐한 절로 돌아가도록 합시다. 여기서 장치 우산을 이제 쓸 수 있게 해 이렇게 됐는데 장치 우산이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의수거든요. 의수 도구라서 장치 우산을 좀 자주 쓰게 될 겁니다. 가장 안정적인 게 장치 우산인 것 같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 다음 성화 외곽 출입구 계단으로 이동합니다. 우리 그 정보상 있죠? 그 친구한테 다시 돌아갈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그 소금에 대한 정보를 얻고 왔기 때문에 이 친구한테 알려주고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불상에서 휴식 한번 하고 옵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살 수 있는 그 재료가 늘었죠. 고철이랑 흑새 과약을 팔죠. 그래서 이제 업그레이드 재료가 없을 때 여기서 사면 되고, 그다음에 힘이 좋은 녀석 일손이 하나 필요하다라는 정보까지 얻었습니다. 저 대사까지 들어야 되고, 그러면은 이번에는 여기 선수각 상층으로 갈게요. 아시나류 전수장. 자, 이제 미니보스 잡으러 갈 건데 얘 상당히 쉽습니다. 생각보다 어려워 보이지만 쉽습니다. 얘는 주의해야 되는 거는 그 얘가 발도를 하거든요. 발도를 하고 반짝거리는데 그때 패링을 세 번 눌러주면 됩니다. 자, 가보시죠. 제 패드 잘 보시면 돼요. 자, 얘가 발도를 할 거예요. 지금 이렇게 세 번까지 쓰거든요. 이렇게 그냥 지가 체간 차가지고 지가 죽습니다. 세 번까지 때릴 때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발도 그러면 LB 거 패링 눌러주면 돼요. 쉽죠? 이렇게 수족 얻게 됐고 이제 모래 주머니 그 다음에 옛 전투의 족자. 번개를 되돌려라. 땅에 발을 딛지 않고 번개를 되돌려라. 이러면 이제 뇌반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꼼수라기보다는 장치 우산을 이용해서 조금 쉽게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가까이 붙습니다. 가까이 붙고 검이 반짝하면 우산을 펼치면 됩니다. 근데 이게 가까이 붙어서 펼쳐야 체간이, 상대방 체간이 저렇게 오릅니다. 가까이서 안 하면 안 올라요. 자, 가까이 붙어서 반짝하면 우산. 패닝하기가 조금 어렵다 싶으신 분은 이렇게 하면은 좀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가까이 붙어서 반짝하면 우산. 반짝하면 우산. 다시 반짝하면 우산. 이렇게 하면은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다음 환약. 다섯 꽃을 이렇게 얻어주고 한번 정비하고 이제 게니치로 잡으러 이동해 보도록 하죠. 야, 게니치로도 정석으로 잡을 수도 있고 꼼수도 있긴 한데 꼼수보다는 그냥 정석으로 잡아보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정석으로 하는 건 그냥 맞디라는 겁니다. 너 한 대, 나 한 대.
계속 이게 그 실수 없이 때리는 거죠. 때리고 패링하고 때리고 때리고 이거는 찌르기인데 내가 점프를 눌려버렸고 실수로 때리고 때리고 얘 1패는 무조건 내려찍기 한 다음에 찌르기거든요. 그래서 저 내려찍기 하면은 간파하기 하면 됩니다. 요거는 그냥 뒤로 빠지세요. 그 다음에 1문자 이연 요렇게 날려주면 되고 바로 1문자 이 페이지에서 달라지는 거는 내려 찍은 다음에 이게 패턴이 바뀝니다. 바뀌는 게 아니라 패턴이 추가돼요. 그래서 무조건 찌르기가 아니라서 저거 조심해야 되고 이렇게 맞딜하면 됩니다. 이거는 내가 욕심내서 한 대 맞은 거고 1문자 2연 맞딜 피해주고 오케이. 자 이제 3페이지인데 3페이지는 외반만 잘하면은 쉬워요 생각보다. 자 얘는 처음에는 일단 찌르기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간파하기 해주고 1문자 2연 점프 돌려치기 점프한 다음에 바로 공격키 누르면 돼요. 번개 맞고 이건 바로 뒤로 빠집니다. 연속 기어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때려주고 이것도 그냥 찌르기였는데 찌르기 간파하기 뇌반 뇌반 해주고 뇌반하면 피가 금방 까여서 쉬워요 생각보다. 자 이게 정석으로 잡는 거고 정석으로 잡는 거는 그냥 맞딜하면 됩니다. 쉬워요 생각보다. 맞딜을 해야 체간이 빨리 까지기 때문에 오히려 페이지가 빨리 끝나요. 피해 안개 술법 배웠고 자 그리고 이번에는 게니치로를 꼼수를 이용해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으로 그냥 달려가요. 여기서 한 대, 두 대 때리고 2단 점프를 하세요. 자, 그러면 게니치로가 끼거든요. 그러면 오른쪽 대각선으로 네 대 때리고 왼쪽으로 한 방. 하나, 둘, 셋, 넷. 왼쪽으로 한 방. 하나, 둘, 셋, 넷. 다섯 방째 게니치로한테 때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얘가 껴가지고 뭐 아무것도 못합니다. 인사를 해주고. 그 다음에 대각선으로 하나, 둘, 셋, 넷. 게니치로한테 한 방. 나 오타만 게니츄로한테 때린다 생각하면 됩니다.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왼쪽 하나 둘 셋 넷 왼쪽 하나 둘 끝.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꼼수로 1, 2페이지 쉽게 넘길 수 있고 3페이지도 꼼수로 잡을 겁니다. 자 시작하자마자 얘가 일단은 돌진 패턴을 하거든요. 이거 뭐 표주박을 안 먹어도 이렇게 돌진을 해서 간파하기를 해주면 됩니다. 이런 거는 이제 점프해서 내반 해주고 자 그 다음에 뒤로 살짝 빠져서 표주박을 먹을 겁니다. 표주박을 먹으면 무조건 찌르기 하거든요. 그래서 간파하기를 하면 되는데 이건 조금 가까웠나봐요. 좀 가까워가지고 그렇고 이거는 뭐 너무 멀고 자, 표주박 먹고 찌르기 하면 간파하기 그 다음에 좀 때려주고 또 이제 상황 보고 뒤로 빠져서 이제 표주박 먹을 준비합니다. 표주박 아무 표주박 상관없어요. 간파하기 그래서 표주박은 갈변한 표주박이나 뭐 이끼 낀 표주박이나 뭐 그런 거 구하면 색깔 있는 표주박 없으면 상관없습니다. 이건 너무 멀어서 내만이 안 됐고 이건 가까워서 그래요. 가까우면 이게 표주박을 먹을 때 찌르기를 맞아버리기 때문에 조금 적당히 거리 벌렸다가 내반 내반 이거는 뭐 안 맞겠죠? 표주박 간파하기 이렇게 뭐 찌르기만 유도해서 잡으면 뭐 쉽게 잡습니다. 또 표주방 먹고 간파하기 이런 이제 마무리. 자 이렇게 하면은
개미치로는 꼼수로만 잡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스킬 쪽에서 공중 의수 닌자 도구 이것까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격력도 강화해주고, 자 이제 가서 에마랑 대화해주고,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갑니다. 계승자랑 얘기해주고, 아 이거 무조건 답장 넣습니다. 자 향로를 바라고 하죠. 향로 바고 그 다음에 또 얘기하고, 자 저기 이동하는 도중에 시간 아까우니까 이렇게 휴식한다 해주고, 그 다음에 말 건다 됐고, 여기서 벽에 붙고 훔쳐듣기, 그 다음에 이렇게 뒤로 돌아가면은 자석고철, 그 다음에 문 열고 나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가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하면은 아까 그 이신이 남긴 편지 있죠? 그거 얻었던 방 거기 나옵니다. 여기가 있죠? 바로 밑에 속독새 세 마리 있었죠? 됐고, 자 다시 돌아가도록 합시다. 돌아가면은 콜록콜록 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향을 맞고,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있는 열쇠 주워주고, 앵우를 보여준다. 앵우는 우리가 그 환영의 나비 그 잡고 나온 거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좀 더 많이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죽었을 때. 잔향을 맡았다. 그 다음에 이제 엠한테 말을 걸어봅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한다. 이제 또 얘기를 걸어보면 됐고, 두 번 말 걸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말 걸어보고, 또 말 걸어보면 이렇게 뭔가 뭘 가르쳐 주는데, 이쪽인가? 잠깐만요. 이쪽인가? 아, 여기구나. 이렇게 황폐한 절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쇼컷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시나 성 본성은 마무리가 됐고, 이제 다음은 선봉사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